네, 근데 시작임에도 굉장히 이미 좀 뜨겁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이번에 스플래툰 3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글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인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플래툰 3. 자, 그럼 경기 바로 시작할까요? 열정 뭐예요 지금? 와, 좋습니다. 화이팅! 여기 본인 팀 아니라 그냥 함께 오신 분들이 응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방구석에서도 응원해주세요. 그럼요. 자, 방구석 응원도 역시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럼요. 자, 가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근접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끼얹어 주겠다. 자, 우리 생각으로. 옐로우 팀 트로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원하게. 김정민 선생님이 검증을 좀 해주시죠. 예, 깨끗하게 막 욕조 안에 막 들어오게끔 만들면서 그냥 시원하게 적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잉크로 적십니다. 시원시원하게 위치 보면서 샤크라인 각을 보려고 했는데 예, 이런 것들 심리적 오고 가고 있고 블루 1번분의 이 위치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위쪽에서는 좀 뒤로 좀 숨어서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다가 그걸 끌었어요 지금 옐로우. 그러니까요. 그런 너무 뒤로 좀 빠졌나요? 일부러 근데 숫자가 부족하니까 네. 로봇 반까지 던지면서 아군들과 뭉치기 위해서 일부러 뒤로 밀려난 네,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잡아냈더니 옐로우 팀이 이렇게 되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한 방의 경기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영역의 색깔로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밤 던지고 슈터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스페셜 웨폰으로 한 방에 적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블루팀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가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예.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쪽 나이스워크 그냥 모아놨다가 이제 상대방이 다시 한번 모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기다렸다가 한 방에 상대방이 끊어주기 이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맞아요. 카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색칠했는데 상대가 거기다 나이스워크 뿌려버리면 그렇죠.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네. 위치를 보면서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옐로우 지금 블루팀 잉크 위를 열심히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네.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나아가야 할 텐데요. 아. 자, 1분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컬링방과 함께 스페셜 웨폰까지 함께 던졌는데 자, 바로 앞에 1대1로 맞닥뜨렸는데요. 잠깐 서로 피해줬고요. 네, 쇼크라이저도 유효타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 있고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옐로우 네. 팀이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옐로우의 지금 반격이 멋지게 나와서요. 네, 와! 오버플러셔와 함께 밀어붙이기 좋은데 블루 1번 잡히면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와, 1번 잡히면!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블루 4번의 화면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블루 이번에 잡히지 않은 것 완전 같아요. 완전 박빙 대결이에요, 이번 자, 경기! 와, 아까까지 방금까지도 옐로우가 너무나 유리해서 지금 블루 팀의 첫 번째 플레이어가 잡히면 이거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옐로우 팀이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7초 남았고요. 네, 갑자기 약간 옐로우 팀도 좀 고생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거라서 자, 옐로우 팀은 지금 블루 1초. 안쪽까지 들어가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탑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한번 나올 텐데 자, 전박이에요, 전박이. 자, 블루, 옐로우. 자, 40% 대 50% 우리 블루 팀 컬스 코트 TV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트로피는 아쉽게도